네, 이재명 스나이퍼 김사랑 씨 모셨는데요. 이재명 스나이퍼인데 이재명이 저렇게 기세등등해서 저놈이 저렇게 대승을 하니까 그냥 힘이 쭉 빠지네 이거. 저는 어차피 뭐 예상했기 때문에 기운 빠질 것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뭐 각자 도생만 남은 어떻게 거죠. 살아야 돼 이거. 각자 도생 아이고 해야지 돼요. 미치겠네. 이재명은 문재인의 매운맛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서 하면은 되죠. 저는 어차피 이길 걸 알았기 때문에 뭐 충격도 안 받았어요. 문재인의 매운맛. 문재인의 매운맛. 문재인 얘기 좀 해줘요. 문재인이 잊혀지고 싶다니 이번에 아주 선거에 대놓고 뛰고 다니더라고. 무슨. 잊혀지기는 개뿔이죠. 하여튼 이재명만큼 거기도 구라쟁이에요. 보면은 아우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자, 자, 하나씩 보여주세요. 자, 잊혀지지 않는 문재인. 자, 저건 쌍판때기도 진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을 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다. 아, 이건 팩트거든요, 그렇지. 진짜. 이건 팩트예요. 이분이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든 이 정권이으로 윤석열 정부로 탄생하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크게 실은 혜택을 본 거지, 사실상 작용을 어떻게 보면. 했죠. 작용했지. 그러면서 잊혀지겠다더니 잊혀졌냐고, 이분. 이분 정말 이재명 매운맛이에요. 이재명의 순한 맛이에요. 진짜. 이분도 계속 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그리. 까먹겠어요? 자, 그 국민의힘 윤영석, 문재인 죽여. 이 발언 했잖아요. 실은,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선거는 막판에 지지층 결집이에요. 지지층 결집. 뭐 유삼룡이가 뭐 냄비 발언을 하든 뭐라든 하잖아요. 이건 자기네 지지층을 향한 호소거든요. 저는 이분이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너는 다 됐구나. 무조건 됐다. 왜?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 정당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5.18 발언이든 뭐든 말만 하면 입틀어 막아요. 말만 하면 잘라 부르고. 이분 처음에 있잖아요. 공천 받기 전에 요소리 떠들었으면 이분 공천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봤지. 공천 벌써 아니, 떨어졌겠지. 도태우 변호사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하고 노무현이 공천 받고 비방했다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노무현이 비방했다고. 그러니까. 그 잘랐잖아요. 이분 막판에 하니까 지지율 아마 엄청난 저걸로 아마 승리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발언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패륜 발언이지만 우리 국힘당 입장에서는 시원하지. 걔들은 진짜 너무 뛰어들어서 그 필요도 없고 국민의힘 정당이 너무 약하니까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게 아스팔트나 우리 지금 그 정통 보수는 이거 너무 통쾌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이 통쾌한 게 없는. 이게 결집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만 더 있어도 아마 다 살수했을 거예요. 이 소리에 아마 통쾌한 거안 느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뭐 민주당이야 발발 떨겠지만 민주당이 부들부들할수록 이 국민의힘 쪽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발언에 엄청나게 희열을 그러니까. 느끼거든요. 엄청나게 아마 승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해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비판해줘야지 되죠. 센 비판. 얼마나 좋아요. 뭐 죽인다고 해서 가서 죽이겠어요? 말로야 뭔들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 패착이야. 그러다 국힘당이. 보니까 계속, 아니, 왜 선거를 치는데 이놈은 국힘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왜 민주당의 눈치를 봐요? 그게 개딸들 눈치 보고, 그 개딸하고 아이씨, 민주당 아래. 눈치를 보고, 이게 그말이 돼요? 5.18 눈치 보고, 5.18 눈치 보고요. 호남 눈치 보고, 그러니까 아, 호남에 그렇게 미치겠어. 퍼져가지고 뭐 얻은 거뭐 있어요? 아니,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이분이 이제. 그래서 잊혀지고 있냐고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뭐 당장 사퇴하라고 하는데 왜 사퇴를 해야지 돼요? 지들은 냄비 발언까지 하는데 그걸 뭐 그러니까. 사퇴했어요? 자, 문재인 성역 아니잖아요. 이런 발언을 자꾸 해줘야지 돼요. 근데 이분은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공천 다 받고 있으니까. 다른 이제 이 정당을 알았으면 다음부터는 이분처럼 살아야지 돼요. 가만히 있다가 선거철에 그냥 난리를 치려줘야지.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자, 지금 이재명 팬카페에서는 조국 거론하는 거를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이 조국당이 이 기세등등 하는 거 엄청나게 견제를 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영남에 바지사장 세워가지고 호남표를 먹는 게 민주당 아니에요. 얘도 영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국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를 이제 이재명 쪽에서 견제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예, 문재인이가 또 조국 정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문재인이가 아마 조국한테는 마음의 빚이 많잖아요. 네. 그런 발언을 해주고 그러니까 개딸들은 막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언니 이재명이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실제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요번에 상승했잖아요. 아니 가수 리아까지 지금 국회의원 되게 생겼어요. 되게 생긴 게 아니라 됐어요. 됐어요. 됐어 지금. 나 참 진짜 가관이 아니에요. 가수 리아를 봐야지 돼요. 참네 진짜. 아우 또 진짜 아우 정말 예, 이분이 다시 노무현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 잊혀지질 않아요. 이분이 말로만 잊혀진다 그러면서 이 파란 옷 입고 이렇게 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옷 입고 이렇게 뛰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에서가 이렇게 선거를 도와줬는데 이분이 잊혀지냐고요. 지금 제발 잊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뛴 보람은 있는 거죠. 점점 자기를 수사할 만한 그게 없어지잖아. 민주당이 압승을 하니까 이 뭐 왜 잊혀지냐고 이 사람이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관종 같아요 보면은요. 이거 보세요. 여기 주위에는 이렇게 철벽을 쳐주잖아. 탁현민이 같은 애들로. 퇴임 후에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고. 얘들은 짐승들인가 봐. 물겠다, 찢겠다, 뭐. 기본이 그래요. 물겠다, 찢겠다, 뭐. 찌르겠다, 뜨겠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실제 문재인 건드려가지고 우파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많이 고통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가 그런 거 케어를 해줘야지 되는데 너무 약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마누라부터가. 해경이 묻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인도 갈 때 대통령 휘장을 사용하고 좀 자기네는 뭐 그 디올 파우치 갖고도 지랄하면서 여기 나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돌아다니셨잖아요. 문 정부가 요청하고 아니 혈세 사억을 그냥 날려 그냥 한 방에 날려 여기는 그러면서 뭐 그 300만 원짜리 그거 파우치 펴 가져가지고서 난리라는 여긴 그냥 떴다 하면 400 뭐 4억이에요 그냥 4억이 기본인 것 같아요. 다음 것다 근데 이분도 보세요. 농부를 호소인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지금. 아니 이 정도로 부패한데 다시 잊혀지기는커녕 아방궁 하나 더 짓겠어요. 보니까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다음 컷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김국성 씨. 김국성 씨도 북한 정찰공 총국 대좌 출신이죠. 이분도 이랬잖아. 문제는 100번 말해도 간첩이라고. 간첩이라고. 김국성 씨가 북한에서 간첩 교육시켜서 대한민국 파견시켰던 그 총책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왜 그 간첩이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존경하는 신영복은 남조선 혁명 사적관에 모셔진 간첩 중에 간첩이다. 남한 지상파 방송들은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남한 지부다. 이 정도로니까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도 이기지 않으셨어요? 문재인 간첩이라고 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간첩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간첩이 아방궁을 차리고 살게 생겼어요. 원래 이분이 원래 이재명을 엄청 싫어했었잖아요. 이재명은 사이코패스다에다가 좋아요 누르고 고양이가 눌렀다 그러고 고양이가 지능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완전 문재인은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들은 보면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잊혀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그 다음 끝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애들하고 지금 계속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부산저축은행 무마 이거 다 문재인이 손댄 거잖아요. 이 대장동에 여기가 시발점이에요. 이게 부산저축은행이요. 얘가 그때 노무현 정부 쪽에 뭐 민정수석하면서 이거 막 다 무마해 준 거 아니에요. 저축은행 관련돼가지고 이거 만약에 그때 당시에 파산시켜줬으면 여기까지 안 올라왔어요. 대장동도 안 터졌다니까요. 다음 끝 한번 이런 놈하고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화 이게 청탁 전화까지 해가지고 무마를 시켜줘가지고 그거 조사 못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70억 부산 법무법인 이게 70억 받았잖아요 당시에. 피해자들이 이렇게 피눈물로 흘렸었어요. 이게 또 대장동의 시발점이에요. 여기서 대출 받았잖아요. 남욱이 일당이요.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철규 씨도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의 주범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놈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되고 얘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아요. 법이 없어요.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우리 현 정부로 무지무능, 뭐, 무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뭐, 국회의원 시절이나 이럴 때게, 뭐, 본인은 안 무능했었어요? 금박금박 하면서 엄청 찼어. 그러고 대표 발의한 것도 거의 없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미지 메이킹은 잘했죠 그냥.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방공 하나 더 찍게 생겼어요 지금. 잊혀지질 않아요. 제발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옛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둘이 대선 경선 붙었었잖아요. 예전에 2017년도에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대선 경선 붙었었어요. 그때 문재인 얘기했죠. 봐보세요. 이재명도 문재인 부산저축은행 의혹 비난글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 여기 보세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올려보세요. 이 새끼는 거기서 돈 받은 거에서 여기 좀 많이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아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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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양식 서류에 빈칸 채우기 해서 서류 접수만 하면 되는 지급 명령 신청 한 건에 100만 원 받은 게 노가다 59억이 적은 돈이냐? 저는 20년 변호사 활동한 수임한 사건이 다 합쳐서 50억이 안 돼. 얘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한 건에 50억, 56억 받았다고.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비꼬다가 안 좋은 그때 문바들한테 다구리 당하고 싹 내렸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수사가 쫙쫙 올라가니까 자기도 이제 급해가지고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아, 그럼요. 지금 이거 뭐 전면전에 나와서. 그럼요. 네, 민주당 압승 이제 이끄는 거죠. 그럼요. 이거 탈원전 뭐 나라 망주에 뭐 보통 일을 했어요. 탈원전 뭐 그리고 뭐 부동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당을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잡아쳐놓지를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한테 뭐 했냐고요. 그때 잡아쳐놓어야 돼요. 천추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뒤치기 당한다. 얘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같은 놈 데리고서 총선 치르면 압승할 것이다. 이런 착각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이거 오죽 많았었어요. 이 우리들 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호영 마스크 벌써 뭐. 벌써 감옥에 보냈으면은 깔끔한 건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요 못 살게 굴 정도면은 검찰들이 할 일이 많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그 USB도 넘기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리고 고영주 변호사 뭐라 그러니까 또 국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뭐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거 요번에 다 이길 뻔한 거를 이렇게 공천으로 다 말아먹었어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주 망하는 길로만 쫓아가더라고요 진짜. 이런 놈들하고 이제 뭐 살아야지 되니까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죠. 이제 뭐. 수사 이제 늦추지 말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빨리 독려해서 이제 판사들 재판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요. 총선 때문에 눈치 봤으면 이제 총선 끝났잖아요. 잡아쳐놓을 놈들 잡아쳐놓고 법정 구속시키고 검찰도 구속영장 빨리빨리 치고 이제 심기 일전해서 해야 됩니다. 아, 검찰이 지금까지 뭘 했나 모르겠어요. 아, 이원석 총장 난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역할이 커졌어요. 이제 법대로 누가 죄 없는 사람 잡아쳐놓으래? 그러니까요. 죄 있는 사람 왜 총선 일정 봐주고 무슨 단식 일정 봐주고 무슨 피습 무슨 뭐 일정 다 보다가 이 선거에서 압승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는 사법부가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 이거 완전히 범죄자들 깜빵에 가 있어야지 될 애들 다 튀어나와서 뺏지 달게 해준 거는 사법부 역할이 제일 크다고 봐요. 이원석 총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 공신될랍니까? 안 되잖아요. 선거 공신이라는 얘기 돌아 지금. 그러니까요. 잡아쳐놓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럼요. 김사랑 씨였습니다.